Hi, Beniz. 오늘은 교회 일꾼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한다.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의 일이었는데, 어린이 그 부를 담당하던 우리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내가 이제 그 주인에 따라 말을 잘안 들었는데, 그 이후로 해서 우리 부 애들을 전체를 불러서 발로 배를 걷어차고 전부 다 때렸다. 그래서 자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미안했는지 애들에게 1,000원씩 주면서 PC방에 가라고 했다. 이게 뭐지? 애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할 짓이냐?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.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. 이상 영상 종료하겠다.